축복된 가을 절기 또 초막절 대성회일이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절기 축복 많이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초막절 절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가을에 모든 농작물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한껏 이제 감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 동안은 날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많은 절기들 가운데서 이 초막절 안에 가장 풍성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죠. 받은 바 십계명의 돌비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열심히 예물과 각종 성전 재료들을 모아서 성막을 건축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또 다 완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성경 가운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에 얽혀있는 이 내용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을 통해서 열심히 또 영적 성전 재료인 지원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초막절 끝날에 성령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외치시는 그 광경이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성령의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성전을 완공시키는 중차대한 의미가 이 초막절 절기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본다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성전 재료를 다 찾아서 하나님의 거하실 온전한 성전을 완공시키는 역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절기가 있다면 많은 절기 중에서도 초막절 절기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참 기쁨의 어떤 절기입니다. 우리 오순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초막절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이미 초막절 전에 무슨 절기가 있었습니까? 회개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낸 성령이기 때문에 회개 속에서 받은 바 된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은혜가 참으로 큰 어떤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너전비 성령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성령을 비로소 이와 같이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이른비와 늦은비에 비유를 하시고 비로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을 적시게 되고 땅에 그 내려진 그 비는 모든 수목들이 또는 여러 채소들이 다 받아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 수분을 흡수해서 결국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어떤 그 역할들을 그 비가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모두가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창출할 수 있도록끔 열심히 또 기도하시고 영적 성전도 완공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복된 한 해가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레위기서 23장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뭐라고 했죠?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으로 말하면 7월 15일입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지키는 것 예식에 대해서 3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해서 이제 성전뜰에 깔기도 하고 지붕 위에 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막을 형성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절기가 바로 오늘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성막을 짓는 역사를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500년 전 그 역사로 한번 넘어가서 초막절의 유래가 된 그 내용들을 출애굽기 35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십계명의 돌비를 보관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뜻을 전하게 됩니다. 20절의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설 물건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날부터 이제 성막 지을 재료들을 하나씩 둘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으되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은 없는 부분들은 여인들이 만들기도 하고 배를 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진행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계속 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라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성막 지을 그 재료들을 전부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36장 1절로 넘어갑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설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은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지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능력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500년 전 언약의 돌비를 보관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면서 성막지을 재료들을 풍성히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 일을 정지시키는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초막절의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초막절은 종려나무 가지나 화석류나무 가지나 시내 버들이나 이런 것을 전부 취해서 성전들에 깔기도 하고 또는 지붕에 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했다는 그 사실과 또 성막을 짓는 이 모든 행사를 동시에 같이 기념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정지시켰던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 일을 그만하십시오 하고 이제 중단시키는 그런 예언의 그 시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8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가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도 이와 같이 초막절 지킨 이 역사를 성경 가운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나 또 화석류 나무 가지나 또 시내 버들이나 여러 이제 종류의 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뜰에도 지붕 위에도 얹어서 이 절기를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결국 성막을 짓는 성전 재료도 사람을 표상하지만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나무들도 전부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풀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결국 여기서 말하는 각종 나무들은 사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나무로서 비유가 되어 있고, 또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에서는 성전 재료로 표상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다 동일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 재료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도라는 그 내용으로서 신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끔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료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처럼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니 초막절 절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도하신 그 모본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심으로써 이 초막절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그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율법들은 한결같이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전부 조명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소의 재료들이나 또 구약의 초막절의 절기의식 가운데 각종 종려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이런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성전떨이나 지붕에 이렇게 깔았던 것도 사람을 그 나무로서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찾는 일이 바로 이 초막절의 가장 주된 절기의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무엇이 가깝다고요? 초막절이 가깝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1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뭘 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사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37절로 넘어가 봅시다. 명절 끝날,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했습니다. 계속 지금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성전 재료를 모으는 이와 같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교훈하실 때 그 뒤에 붙는 수식어가 초막절 전도대회입니다. 예, 초막절은 언제나 전도대회하는 절기로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전도대회를 진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또 있게 됩니다. 이번 또 초막절을 통해서 많은 성령의 아름다운 재료들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성령 시대는 초막절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성전 재료를 모으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재료 모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또 말씀도 주셨지만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못하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 마가복음 또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그 모든 역사는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28장으로 또 말씀 옮겨봅시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찾으라는 뜻이요 절기의 의미로 본다면 하늘 성전 재료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찾으라는 이와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초막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막에 재료되는 예,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속히 찾아서 예, 하나님께 또 봉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출애굽기 35장에서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이어지다가 보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성전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드리게 되니까 이건 서기에 너무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중단 시기는 그 사례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이 성전 재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올바르게 또 드려야 하나님께 더 큰 의미 있는 어떤 성전 재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도행전 우리 1장 또 계속 한번 찾아봅시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나를 전하는 그런 전도 일을 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어떤 재료들로서 우리 구원받을 백성들을 표상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한 장면을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2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나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기둥도 되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창문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속히 찾아서 그립고 보고픈 우리 하늘아버지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서는 쉽지가 않으니까 늦은 빛 성령의 축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서는 일을 하다 보면 조금만 해도 한계가 오지만 성령의 어떤 능력에 힘을 덧입게 된다면 얼마든지 지침 없이 마음껏 또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는 일에 우리 모두가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은 새벽과 저녁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예배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늦은 빛 성령의 축복 초막절을 통해서 풍성히 받으시고 모든 시온의 가족들이 우리의 명절인 이 초막절을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서 또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아름다운 알곡 열매 또 성령의 축복도 풍족히 받는 이 은혜로운 이 가을 절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오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